그래서 모니터에 대한 얘기를 하면요. 모니터에서 중요한 건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요즘 나오는 모니터들이 워낙 스펙 경쟁들을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해줘요. 뭐 무슨 뭐 플리커 프리라든지 뭐 대표적이죠. 플리커 프리. 그 다음에 눈이 편안하다, 뭐 청색광, 뭐 블루라이트 억제 기능, 뭐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들 막 해요. 물론 중요한 얘기긴 해요. 그런데 쓰는 용도가 다른 거예요. 이거는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초이스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마케팅은 항상 좋은 거를 강조한다라는 미명하에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좋고 나쁨만 나누죠. 그래서 그걸 좀 구별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모니터에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만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모니터의 성능인데요. 모니터의 성능을 알기 위해서는 대충 작동되는 원리를 이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모니터는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이었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최근에 기술이 발전되면서 상당히 심플한 구조로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요. 첫 번째는 케이스예요. 이 모니터의 형태를 잡아주는 케이스. 그 다음에 우리가 화면을 보는 LCD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부품이 있어요. 실제로 모니터의 부품 가격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게 패널이에요. 패널이 제일 비싸요. 그래서 패널을 많이 만드는 회사가 돈을 제일 잘 벌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니터 제조회사보다 패널을 만드는 회사들이 돈을 더 많이 벌어요. 어마어마하게 벌어요. 단위가 달라요. 앞에 공이 하나, 뒤에 공이 하나가 더 붙어요. 어쨌거나.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얘는 그냥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얘를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보드가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보통 이제 메인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메인보드가 하나 들어가요. 컴퓨터의 메인보드처럼 아주 중요한 회로 보드가 하나 들어가요. 그리고 이 보드가 제대로 작동되고 이 패널이 제대로 작동되려면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전원 공급 장치가 필요해요. 그래서 모니터를 아무리 비싼 모니터건 아무리 싼 모니터건 다 뜯어보면요, 껍데기 한 무대기, 그 다음에 메인보드 한 무대기, 그 다음에 LCD 판 하나, 그 다음에 파워보드 한 무대기, 이게 다예요. 파워보드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아답터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뜯어보면 안에 있는 거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LCD 판은 그냥 유리 판때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메인보드는 그냥 회로판 하나예요. 우리 PC에 있는 메인보드랑 거의 유사하게 생겼어요. CPU에 해당하는 메인 칩에 해당하는 컬러 칩이 하나 박혀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두 개 박혀 있는 애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네 개 박혀 있는 애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그 314호라고 하는 4천만 원짜리 모니터는 컨트롤해야 될 게 많아서 네 개가 박혀 있고요. 지금 요 앞에 보시는 319X는 두 개가 박혀 있어요. 그리고 279, 277 얘네들도 두 개가 박혀 있어요. 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 보드 안에 있는 것들로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로 이 LCD라는 놈이 제일 중요 부품이긴 해요. 그런데 재밌게도요, 얘는요 반도체 생산 공정과 상당히 유사해요. 그건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생산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격이 떨어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0개를 만드나 100개를 만드나 가격 차이가 거의 안 나요. 왜냐하면 시설과 설비와 전기세가 많이 드는 거지 안에 들어가는 원료값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모래덩어리거든. 유리도 모래에서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금속류도 뭐 결국에는 흙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초적으로 들어가는 재료비는 얼마 되지 않아요. 문제는 저거를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얼마만큼 큰 시설에서 얼마만큼 많이 생산하느냐가 관건이에요. 그래서 패널을 생산하는 회사들은 대부분 어마어마하게 큰 기업들이에요. 첫 번째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의 패널을 생산하는 회사는 LG예요. LG 디스플레이. 그 공장은 파주에 있어요. 파주에 LG 디스플레이가 입점할 때 그 전체 컴플렉스의 도로까지도 다시 설계했어요. 왜? LG가 적용하는 10세대인가 11세대 LCD 판을 만들려면요, 그 판 사이즈가 있대요. 이 판 사이즈가 차에다 갖다 얹으면 도로폭에 꽉 차는 거야. 그래서 다음 세대로 가고 싶으면 도로부터 다시 설계해야 된대요. 그게 지금 현재 한계에 부딪힌 사이즈예요.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장으로 만들어낸 유리판 한 장으로 만들어낸 게 75인치인가 80인치까지가 아마 그 공장에서 만들 수 있는 맥시멈인가 그럴 거예요. 그거보다 더 커지게 되면 이제 수율을 위해서 도로도 넓혀야 되는 거예요. 예전보다 두 배 뭐 이런 식으로 어쨌거나 그런 정도의 규모의 산업이 필요해요. 두 번째로 많이 생산하는 회사 중에 하나는 삼성이에요. 물론 다른 패널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JDI라는 회사가 있어요. 재팬 디스플레이예요. 재팬 디스플레이 인더스트리인가 그래요. 이 회사는 얼마 전까지 히타이치라고 하는 회사의 LCD 판넬 사업부를 인수했어요. 상당히 비싼 고급 판넬이 주로 나와요. LCD 패널 중에서 상당히 하이엔드에 해당하는 뭐 IPS 프로라든지 뭐 요즘 뭐 SIPS가 좋으네 뭐 VA 패널이 좋으네 막 이러는데 IPS 패널도 등급이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에 거의 끝판왕에 해당하는 애들을 만드는 애들이 JDI랑 파라소닉이에요. 이 두 회사에서 나오는 패널이 상당히 고급 패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고급 패널인 만큼 생산량이 적어요. 그래서 가격은 비싼데 사이즈는 작고 구하기는 힘들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패널이 주로 어디 많이 쓰이냐면 메디컬용 모니터에 많이 쓰여요. 메디컬용 모니터는 주로 백라이트가 기본적으로 600 캔들라 이상 올라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콘트라스트 비율도 한 5000:1 비율 이상, 6000:1 정도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많이 써요. 자, LCD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만큼 있어요. 근데 구성을 보면 아시겠지만 LCD 구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요. 요렇게 여러 개의 유리판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면 돼요. 얇은 판으로 되어 있어요. 얇은 판으로 되어 있는데 모든 종류의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이런 판형의 디스플레이 중에서 LCD라고 하는 타입은요. 바로 요 레이어에 해당하는 저 판넬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에요. 뭐냐면 리퀴드 크리스탈 디스플레이예요. 리퀴드 크리스탈이라는 건 액정이라는 얘기죠. 액체 상태인데 결정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액체 상태인데 결정 구조 있는 게 뭐가 중요해? 결정 구조가 있다는 건 길이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양쪽 끝에 극을 걸어줄 수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전기를 잘 컨트롤하면 이 막대기 같이 생긴 요 막대기 같이 생긴 애가 이렇게 돌아요. 회전해요. 그럼 요 회전하는 걸 이용해서 빛을 차단하게 할 수도 있고 빛을 투과하게 할 수도 있어요. 파장을. 그래서 빛의 강약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바로 저 LCD라고 하는 레이어예요. 나머지는 쟤를 컨트롤하기 위한 보조 레이어들이에요. 예를 들면 그 뒤에랑 그 앞에 보면 노란색으로 이렇게 망점으로 되어 있는 게 있죠. 그게 TFT라고 불리는 거예요. 뭐냐면 Thin Film Transistor예요. 얇은 판으로 되어 있는 트랜지스터. 다시 말해서 극성을 걸어주면 극이 바뀌는, 성질이 바뀌는 그런 전기가 걸리는 투명한 판이에요. 저걸 양쪽에 걸어서 가운데 있는 LCD 판에 들어있는 요 리퀴드를 돌려주는 거예요. 그게 요 판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 뒤에 있는 편광판에서 빛을 일정한 방향으로 보냈는데 이 액정이 요렇게 대각선으로 서버리게 되면 파장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투과가 돼요. 그런데 요렇게 세워놓으면 이렇게 파장이 움직이는데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투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 있으면 블랙이 되는 거고 이렇게 서 있으면 흰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만큼 서 있으면 요만큼 서 있으면 투과되는 양이 달라져요. 결론적으로는 요게 완벽하게 디지털일 것 같지만 정말로 100% 아날로그예요. 여기다 걸어주는 전압이 몇 볼트냐에 따라서 요 액정의 각도가 결정이 나요. 액정의 각도라는 것은 뭐냐면 5도냐 10도냐 이게 아니라 5도냐, 5.1도냐, 5.2도냐, 5.3도냐 혹은 100개의 액정이 있는데 그 중에 80개가 돌아갔냐, 90개가 돌아갔냐, 30개가 돌아갔냐, 35개가 돌아갔냐 이게 아주 치밀한 장난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LCD는 다 동일한데 메인보드에서 전압을 어떻게 잘 컨트롤해서 조정해 주냐에 따라서 제품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결국에 모니터는 패널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요. 물론 중요해요. 패널이 좋아야 좋은 모니터가 돼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 패널을 정밀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메인보드가 더 중요해요. 여기에 또 하나 문제가 붙어요. 뭐냐면 메인보드가 정확하게 컨트롤하려면 공급되는 전기가 아주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파워보드가 또 중요해져요. 이 세 개의 조합이 맞지 않으면 모니터의 품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광고나 혹은 모니터 스펙에서 항상 사람들이 뭐 해상도는 뭐고 패널은 LG 거 썼고 무슨 무결점이고 뭐 그 다음에 뭐 무슨 스펙은 어떻고 무슨 스펙은 어쩌고 다 필요 없는 얘기예요. 다 의미가 없어요. 왜? 그걸 잘 컨트롤할 수 있니? 없니?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솔직히 모니터의 품질을 결정해요. 또 하나 망각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모니터에서 보면 아까 얘기한 요 액정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액정은 빛의 양을 컨트롤한다고 그랬죠. 그럼 색깔은 어떻게 할 거예요? 얘는 빛을 차단하는 역할만 하지 색깔은 전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럼 LCD에서 색깔을 바꾸는 건 뭐예요? 바로 그 앞에 있는 색 필터예요. RGB, RGB, RGB 이렇게 계속 반복적인 패턴으로 되어 있고요. 뭐 모니터마다 달라요. 어떤 모니터는 이렇게 점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IPS 패널은 이렇게 화살표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RGB 패턴이. 그래야 보는 각도에 따라서도 색깔 차이 없이 일정하게 보인다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어쨌거나 RGB, RGB처럼 필터로 앞에 막아져 있어요. 그런데 이놈의 필터가 문제야. 왜냐하면 필터라는 것은 색깔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색깔을 가지고 있는 놈들은 항상 바래요. 색이 변화가 와요. 우리 아무리 좋은 옷도 햇빛에 계속 입고 나가서 한 시즌 뭐 많이도 필요 없어요. 한 달 정도만 햇빛 쨍쨍 비는 데서 밖에 나가 있으면 색깔이 바라죠. 흰색은 누렇게 되기도 하고요. 빨간색은 다홍색이 되거나 뭐 주황색이 되기도 하고요. 파랑색은 녹색이 되기도 해요. 바로 그게 모니터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그런데 어이없게도요. 안 써도 진행돼요. 모니터 전원을 다 뽑아놓고 가만히 놔두면 나 모니터 이거 예를 들면 이 모니터가 너무 좋아. 그래서 하나는 잘 쓰고 또 하나는 박스에 잘 넣어가지고 창고에 넣어놓고 얘 고장나면 써야지 라고 놔뒀어요. 그럼 얘가 고장날 때쯤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안 그래요. 왜? 저 필터 때문에. 저 필터가 색이 바라거든요. 계속. 재밌는 건 바라는 속도가 일정하면은 고민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제조회사가 처음에 모니터 만들 때 요 색깔은 1년 지나면 얼마만큼 빠져. 그리고 2년 지나면 얼마만큼 빠지고 3년 지나면 얼마만큼 빠지니까 저 장치 메인보드에다 그걸 프로그램하는 거예요. 자, 이게 얼마가 지나면 얼마만큼 색이 빠지게, 얼마가 지나면 얼마만큼 색이 빠지게 그렇게 세팅해 놓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레드는요, 그 모니터에 뿌려지는 자외선의 양에 따라서 색깔이 바래요. 자외선이 많이 뿌려진 모니터는 많이 빨간색이 사라지고요. 적게 받은 애는 빨간색이 덜 사라져요. 그런데 내가 적외선의 그 자외선의 양을 늘 측정하고 모니터를 쓸 수는 없죠. 그래서 쟤한테 얼마만큼의 자외선이 갔는지를 내가 측정할 방법이 없어요. 거기에 따라서 색깔이 바래요. 또 하나 재밌는 건요. 온도하고 습도에 따라서는 파란색하고 녹색이 먼저 빠져요. 빨간색은 거의 색이 바라지 않아. 그래서 옛날에 뭐 이렇게 사진 두 개 갖다 하나는 거실에 걸어놓고 하나는 앨범에 넣어놓으면 똑같은 날 똑같이 찍어서 똑같이 뽑아놓은 건데 두 개의 색깔이 완전히 달라져요. 한 5년만 지나도. 5년까지도 필요 없어요. 몇 년이면 충분해요. 색깔이 완전히 달라져요. 거실에 있는 거는 자외선을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푸르딩딩해져 있고요. 앨범에 꽂혀 있는 거는 열과 습기를 너무 많이 들이받아가지고 불구스름해졌어요. 두 개가 완전히 달라져요. 모니터도 마찬가지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칼리브레이션을 해주는 거예요. 칼리브레이션은 모니터 제조회사를 못 믿어서가 아니에요. 모니터 제조회사에서 얼마나 잘 맞춰서 나왔겠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기준점을 세워놓고 한 달 후에도 처음과 동일한 색깔이 나오도록 보정을 해주기 위해서 칼리브레이션을 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모니터를 저울을 예를 듭시다. 전 저울을 예로 많이 드는데 저울을 하나 옛날에 쓰던 스프링 저울을 하나 샀어요. 처음 사면 배송 중이나 뭐 이럴 때 충격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0점이 이렇게 돌아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울의 그 스프링의 위치나 이런 것들이 바뀌면서 이렇게 0점이 돌아가 있거든요. 그럼 갖다 놓고 제일 먼저 뭐예요? 0점 맞추고
올라가서 몸무게를 재죠. 한 달 뒤, 두 달 뒤 혹은 여름이 지나고 겨울이 지나면 스프링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0.이 또 틀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돌려서 0.을 맞추고 쓰죠.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모니터도 전원 때문에, 전원만 좋으면 좋은데 전원 때문에 색깔이 자꾸 바뀌니까 전원에 대한 색깔을 잡아주기 위해서 칼리브레이션을 해주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뭐 선택의 여지가 아니라 그냥 컬러가 중요해? 그럼 그냥 하고 보는 거예요. 안에서 손해볼 거 없으니까 잡아주고 가는 거예요. 그 부분을 생각해 주세요. 예전에는 좀 더 심했어요. 왜 그러냐면 요 뒤에 들어가는 조명이 LED가 아니라 CCFA라고 해서 형광등 타입이었어요. 형광등 타입은 자외선이 나와요. 형광등 자체에서 자외선이 나와요.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자외선이 문제가 아니라 안에서 자외선이 너무 많이 나와서 기본적으로 요 앞에 있는 요 투명한 필름들이 황변이 먼저 와요. 흰색의 그 표백제나 이렇게 하얀색이나 이런 투명한 유리에 자외선이 지속적으로 쏘이면요, 그 가수분해라고 그래가지고 황색으로 변화가 되면서 조직이 깨지는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모니터가 누리딩딩하게 돼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7년 쓰신 델 모니터는 이미 많이 누래졌을 거예요. 제가 델 모니터를 결정적으로 보내기로 마음먹었던 이유는 너무 누래서 칼리브레이션을 잡아도 더 이상 제 색깔로 올라오지 않아서 그래서 보냈거든요. 어쨌거나 그런 요소들이 바로 있습니다.